머신닝 센터 공구 수명 관리 설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구 수명 관리는 가공 프로그램에 선택된 그룹의 공구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조작반 MDI 모드를 선택하고 옵셋 버튼을 누르고 화면 하단의 소프트키 설정 버튼을 눌러 설정 화면에서 파라메타 쓰기 기능을 1로 변경합니다. 화면 하단의 소프트키 맨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 공구 수명 버튼을 누르면 공구 수명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하단의 소프트키 조작 버튼을 누르고 커서를 원하는 그룹 위치에 놓고 소프트키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하는 공구 번호를 누르고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D값과 H값은 필요에 의해 넣어도 되나 프로그램상에서 따로 지정하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커서를 올려 라이프 칸에 원하는 수명 개수를 누르고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소프트키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된 그룹을 프로그램상에서 호출할 때는 파라메타 6810의 공구 수명 관리 무시 번호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00이 들어있는 경우 1부터 100까지 일반 공구 번호이고 이후부터는 그룹 번호가 됩니다. T101로 호출하면 1번 그룹에 등록된 공구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프로그램상에서 그룹 번호를 지정하면 공구 수명 관리 화면에 카운터 값이 올라갑니다. 라이프 개수만큼 올라가면 카운트 엔드 알람이 발생됩니다. 알람 해제는 공구 수명 관리 화면에 들어가서 조작 버튼을 누르고 소거 버튼, 실행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면 기존 카운터 값은 제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공구 수명 관리 설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